안녕하세요, 에트입니다. 버블 블라스터 게임을 아십니까? 무척 단순한 게임이지만 단계를 진행할수록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중독성이 커지는 그런 게임인데요. 버블 블라스터 게임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버블 블라스트 발렌타인 버전으로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우선 게임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다양한 색의 하트들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하트가 모두 없어지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트를 없애냐면 빨간색 하트를 터치하시면 방울이 터지면서 상하 좌우로 네 곳으로 작은 하트들이 나와서 다른 하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받은 하트들은 파란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순서순으로 색이 변경되면서 빨간색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하트가 터져서 다시 네 곳으로 작은 하트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쉽고 단순할 것 같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터치 레프트라는 남은 터치 횟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 터치 수는 터치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색상의 물방울들이 나오며 터치 횟수도 제한이 되어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레벨은 총 10가지의 레벨이 있으며 각 레벨당 100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연인과 함께 퍼즐 게임, 버블 블라스트 발렌타인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